월곡중학교 재현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렇게 작품 중에 보이 소리가 이렇게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됐죠? 연결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선택합니다. 보통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RC나 뭐 기본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걸 그림판으로 하고 이 종류의 파일을 열때이 프로그램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페인터가 프로그램이 열리고,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그림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그림판에서 열린 거를, 이게 지금 글씨 부분 요 그대로 O, 입모양 O는 그대로 살리고, V하고 IC는 그림판에서 글씨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러면 훨씬 더 작품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를 요청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은 실은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20%만 해볼까요? 그러면 줄었습니다. 아직도 좀더 큰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요거만, 이 입모양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따로 잘라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했죠. 요걸 좀 너무 크니까 줄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V하고 VOICE에서 O는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ICE하고 요 입모양을 여기 가운데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자르기, 여기서 글씨는 이제 알파벳 대문자 A를 눌러서 했고, 여기서 입모양을 좀더 줄여야 되겠죠. 가운데 들어가려면, 정확히 모서리에 갖다 대면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 아직도 좀 크네요. 좀더 줄여야 되겠는데, 좀더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입에서 입으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자기 작품인 걸 금방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리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선택 영역 저장 해서 보이스 하게 되면 또 작품 하나가 추가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이스가 많네요. 아홉 개나 되는데, 보이스 1번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작품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지금 높여주니까, 아이들이 어떤 작품을 그려도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이처럼 빛깔이 나게 바꿔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ictsong 다음 .net으로 보내주세요.